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가 되는 생활 속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 의사, 동네 의사 닥터 조입니다. 자,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어봐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시면 아프세요? 환자가 안 아파요. 좋아요. 한 5분 정도 걸었더니 많이 아프세요? 막 아파요. 좋아요. 앉았어요. 다시 한참 앉아있다가 다시 걸으려고 했어요. 그때 아파요. 그러면 그거 자꾸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족저근막염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환자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아프세요? 네. 좀 걸었더니 나아져요? 예. 다시 일하러 앉아있었어요.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또 아픈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은 대화 속에서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아파야 돼요. 아니면 족저근막염 일단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그게 시작된 게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뚜렷한 족저근막염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체외충격파 치료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요. 먼저 해볼 게 원래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평발용 깔창이에요. 기성품으로 파는 거 싼 건 6,000원 뭐 제가 써봤는데 아파서 못 쓰겠고 한 2-3만원보다 조금 쓸만하고 5만원 정도 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 가서 좀 맞추시면 돼요. 그 깔창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앞에 나온 뼈 있잖아요. 앞에 나온 뼈? 뒤에 나온 뼈 있잖아요. 가운데 여기에 근육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다 만져주시면 돼요. 꾹꾹. 잘 때 한 번씩, 뭐 시간 날 때마다 내 발을 누가 만져주겠어요? 자기가 만져야지. 그러면 이게 나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사실 자가 치료 범위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병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건 거기다가 뭐 주사 놓거나 이러면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해요. 지방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 주사보다는 이런 깔창이라든가 자가치료법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체외충격파는 도움이 돼요. 꼭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동네의사 닥터 조였습니다.